아 이번엔 20라운드 뚫어보자. 오늘 20라운드 아까 뚫었나? 한 번도 못 뚫었죠 지금. 아 이러면 조금 한 10라운드까지는 무난하게 돌파 가능. 건설 나이스! 적기 왔다. 이번엔 던전까지 한번 생각해볼게요. 나는 배트맨 뽑을 거야. 이건 배트맨 각이야. 한 마리만 더 뽑으면 되잖아. 초반으로는 괜찮아 이 정도면. 왔다 뚫어보자. 6강 정도면은 무난하게 일단 버틸 수 있겠죠? 뚜시다시 패버리야! 자, 좀 찼다 싶으면 다시 꺼내서 개체수 조절 좀 해주고요. 오! 킹다이안까지! 나이스! 이거 왔다 여러분. 저 킹다이안 던전 좀 넣어줘요. 다이안 있으면 아마 던전 잘 깰 거거든요 이거? 아 근데 다이안 몇 렙이에요? 좀 생각보다 약한데? 6렙? 어 6렙이면 충분한데? 뚜따 야 깨겠다 이거 던전을 깼다. 오케이 30라운드 뚫어보자. 도박금 계속 주기적으로 해줍시다. 오케이 이거 보스 잡고. 아니야 베인 뽑지마. 어차피 던전을 깼어 이거. 내가 봤을 때 콜티 뽑아야 될 것 같은데? 어어어 안돼 와 이거 까딱 방심하면 바로 뚫리네. 자 35 4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오 안돼 15강 떴다. 제발 버텨줘. 버텨 반드시 버텨. 아 잠깐만. 와 이 정도면은 저 혼자서 한 30 40까지 간 거 인정합니까? 근데 다이안도 저기 딜뽕 좋지 않나? 가보자. 오 쌈뽕한 루피 15레벨. 오 좀 오케이 믿어. 이번엔 좀 하늘만 나겠구만. 오케이 대박. 이런 것 같다. 굿. 이번 판 느낌 너무 좋아. 악마도 스턴이랑 3열의 배치? 오케이. 아 이번에 배트맨 하나 떴으면 좋겠다. 배트맨 15강 한 번 더 만들고 싶어. 깨구리 11렙? 어 그럼 내가 양법사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. 아 근데 서포터 안 해보긴 했는데 양법사 위주로 좀 뽑아야겠네. 그러면 서포터 할 만한 게 뭐가 있지? 안봐도 괜찮을 것 같고 양법사 일단 많이 뽑아야겠. 어 잠깐만 나 이거 요번 판 너무 잘 떴는데. 와 다이안 나이스! 야 느낌 너무 좋다 진짜로. 나 이거 배트맨 각 봐도 되겠는데? 배트맨 각. 와 15의 배트맨? 미쳤다. 지리는 판이다 이번 판. 일단 양법사 뽑을게요 그러면. 이제 콜티까지만 만들고 양법사 갈게요. 자 양법사를. 자 템포를 살살살 올려. 와 다이안 두 마리. 잠깐만 베인 안 만들고 그러면 나 콜디 만들게. 와 12레벨에 확실히 잘 뜬나 보다. 몬스터리면 두 마리 뽑아가지고 나 도박 오지게 할게. 아니 내가 꼭 서포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제 느낌대로 가보겠습니다. 자 이거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데 큰일이다. 얘가 한 마리가 안 나온다.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포트 선회 해야 되나? 지금 몇 마리죠? 다이안 3마리? 와 킹다 4마리. 와 하드캐리 강 나오겠는데 이거. 자 와 킹다이안 4마리. 와 나 처음 봐 이거. 반깍 하나 만들게요. 어 이거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? 46초 남았는데? 깰게. 괜히 극한의 이득 보려다가 이거 대참산 하거든요. 와 지린다. 재밌겠다 킹다이안 저렇게 뜨면은. 이러면 몇 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까? 망했다. 돈 너무 많이 썼어. 아 40%가 안 뚫린다고? 와 근데 이거 최고점 뚫을 수 있겠다. 킹다이안 몇 마리야? 설마 5마리 아니지? 어? 실화야 이거? 아, 쌍가 오케이 반바 이거 좋다. 스턴 넣어줘. 여기다 방어. 아니다 네 마리구나. 오케이 양거. 아 콜티가 안 나오네.
오, 그래도 최고점 돌파 직전. 그럼 너무 좋고요. 간바 열일 해줍니다. 자, 15강 만들어볼까? 살살 5킹다? 우와! 5킹다 미쳤다. 와, 이거 깬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? 가만 쉬어. 오 마이 갓! 내 배트 돌려줘. 미안해. 와, 근데 혼자서 캐리가 된다. 야, 이거 어디까지 가냐 이거? 와, 60까지 오다니. 이거 얘 뭐 제대로 버튼데 이거. 오케이, 일단 딜도 내 딜 돌파했어 이제. 금메달 말고 아무것도 안 질렀다 혹시 진짜? 근데 어떻게 11레벨 찍었어요? 게임 엄청 많이 하셨나보구나. 잠깐만, 이거 뺄 수 있죠 이거? 나도 15강 맞춰서. 아니다, 후반이라서 이제 슬슬. 아, 도박하면 안 되려나? 데미지 760만이거든요? 배트맨 날려버려! 930만! 아, 머니건이 좀 안 쌓여가지고 딜이 좀 덜 나온다. 킹다이언 다섯 마리 쌈뽕하긴 하네. 어? 왜 이러냐 근데? 나 벌써 뚫릴 거 아니야? 아, 보스잡이용으로 개인 뽑을까? 야, 이거 뚫린 거 맞냐? 야, 킹다이언 다섯 마리 되게 뚫리는 게 맞아? 강화 올려. 15강은 믿을 건 15강이야! 아! 나이스! 다 부숴버려! 밀려. 아, 턴이 모자른가 보다. 아. 이거, 저 슬라임이 한 마리가 안 나와가지고. 안 돼. 강화. 아, 제발. 굴러. 보스 잡아, 굴러. 와, 칩칩라 보스 겁나 세네. 야, 이거 그러면 서포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. 야, 이거 무조건 한 명이 서포트를 해야 되겠구나. 킹다이안이 스킬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것 같네. 아이고, 고생하셨습니다. 이것도 보상이라고. 와, 딜 차이 봐라. 이거 내가 서포트 갔으면은 잘하면 80라운드 깰 수도 있겠는데. 아니, 킹 다이안 다섯 마리 나와도 이기려면은 내가 진짜 이거 양법사 12레벨짜리가 있어야 깰려나? 스킬은 그냥 마구 난사해야 비빌 것 같은데? 6레벨로도 되려나? 버스 달달하게 타고 갑니다. 결국의 답은 킹구리 12레벨인가? 배트맨 12레벨은 별로예요 여러분. 댓글로 많이 그 지금 저 고민입니다. 12레벨 가야 될 게임 개구리가 왕자에 갈지 배트맨 갈지 추천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휴바.